Hey, what's up, everyone? This is Jake, and I'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 전화 무화 경험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입니다. 안녕하세요. What's up? 구독과 좋아요, please. 이번엔 누구죠?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 Nmix 별별별 See That? Let's go. 뭔가 되게 호러 무비 같은 느낌의 분위기를 좀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게 뭐 나병 특집 뭐 이런 건가요? 요번 가사 우탄 래퍼님이 작업을 해주셨어요. 오우 비트 처음에 들어올 때 분위기는 되게 좋다. 안무에서도 늘려주는 느낌 되게 좋네요. 지난번에 대시를 되게 좋게 들어서 이번에도 기대가 큽니다. 이 베이스라인이랑 드럼이 옛날 컴백홈도 좀 생각나고 사이프레스 힐 비트가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치아에 브레이스를 했죠. 확실히 요즘에 엄청 빠르지 않은 힙합 음악들이 좀 대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 이게 진짜 이 구간구간마다 이렇게 되게 그 뜬금없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시는 되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훅이 약간 스트레이키즈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오 할렘 쉐이크 웬만이네요. 할렘 쉐이크 난해하네요 곡이. 이게 뭔가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무서운데요? 아 진짜 뮤직비디오 퀄리티는 좋네요. 색깔이 너무 좋고 이게 비주얼로 다 이기기에는 너무 이 곡이 난해해요. 뒤에 리드까지 옛날 생각이 나게 만드네요. 저는 지금 듣기에 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안무도 너무 좋고 연출도 되게 좋은데 항상 저는 엔믹스를 볼 때마다 의상이 조금씩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히려 의상은 이 전보다는 훨씬 볼만했던 것 같아요. 저번같이 안 어울리는 튜닝을 입고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곡이 별별별이라든지 아니면 이 랩 부분이라든지 뭔가 한 구간이 딱 귀에서 생각이 계속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캐치한 모멘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니 비주얼 괜찮아, 다 실력 좋아, 춤 못 추는 것도 다 잘 추잖아. 거기다가 이 대시만 해도 정말 캐릭터들이 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재료를 갖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확실히 그 2절에 갑자기 뭔가 반음 떨어지거나 힙합으로 막 트랩으로 바뀌어갖고 랩하고 이런 거는 이런 유행은 이제 지났어요. 이제 식상한 것 같긴 해. 뭐 갑자기 공포 분위기야. 그러니까. 저희 거 영상을 좀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히 Nmix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난해하더라도 웬만하면 되게 정말로 응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대시가 너무 괜찮게 나왔어서 저는 요번에 이 곡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운드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멜로디 탑라인이 나쁘다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멜로디 편곡 들어간 것들이 왜 그렇지? 이렇게 막 뜬금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음악을 괜찮게 들어서 대신에 대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대시에서의 그 슬로우다운이나 그 중간에 편곡 확 바뀌는 그런 만큼의 임팩트는 없지만 음악은 저는 되게 괜찮게 들었고 그 드럼하고 베이스랑 리드가 저는 좀 좋게 들었습니다.
할렘 쉐이크를 오랜만에 본 것도 좋았고 옛날에 있었던 스텝들 올린 거 좋아. 그리고 이 90년대 초반에 사이프레스 힐 같은 이런 좀 그 옛날에 LA 라이옷이라고 하는 그 CD 샘플 CD가 있는데 그런 무드로 해가지고 나온 거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마가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엠믹스의 A&R 팀 자체가 너무 꽝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네요. 지금 나와 있는 JYP의 뭐 트와이스도 그렇고 스트레이키스도 그렇고 본인들의 색깔을 다 갖고 가거든요. 본인들이 프로듀싱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엠믹스만 못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이 엠믹스의 팬덤이 얼만큼 더 버텨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물론 저희가 리뷰하는 팀들은 거의 응원하는 팀들인데 엠믹스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더 눈이 가는 팀이긴 하거든요. 저는 대시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번이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조금 격양되게 얘기한 이유는 대시가 파이널리 괜찮은 곡이 정말 나와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진짜 뭐가 한 게 빵 터졌어야 됐어. 그래야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찾았을 텐데 요번에 앨범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의 주관적인 관점일 뿐이며 여러 의견 중 하나이니 가볍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THG클럽의 제이 글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